어떻습니까? 참 맑고 깨끗하고 청초하죠? 여기 오면 모든 그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정한이 그 먹구름으로 다 사라지고 맑게 개인 아침에 길가에 이런 청초한 들꽃이 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꽃을 보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뭐 흐르는 세월에 함께 피고 지는 한결같은 나의 친구, 우정이죠. 또 외로운 사람의 메마른 가슴 속에 소리 없이 피어나는 꿈, 이런 건 희망이죠. 또 초저녁 노을이 들어선 길목을 지키다가 달빛에, 이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달빛에 기대 잠드는 꽃, 이런 건 이제 뭐 기다림 같은 거. 또 힘겨운 세상에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나의 추억, 이건 추억이고. 또 뭐 그윽한 향기로 환한 미소 짓는 연인 같은 나의 사랑, 사랑이고. 또 서글픈 사람의 어두워진 가슴에 소리 없이 밝혀주는, 이건 뭐예요? 위로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이 노래 오면은 그 조용비 씨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들, 주제, 내용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나타나면서 그것들이 이 마치 하늘의 구름이 걷히는 것처럼 맑게 개이고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도표로 만들어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저렇게 참 이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 오면은 조용필 씨는 자기가 평생 동안 노래해온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어떤 높은 승화와 달관의 경지에 이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끝내기 전에 꼭 한마디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필 씨 노래가 이 고독과 허무의 노래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은 뭐 우리나라 유명한 배호와 같은 가수에게도 있고요. 또 우리 민중사상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허무주의는 부정적인 허무주의가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허무주의, 우리가 우리를 끝끝내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허무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조용필 씨는 이런 고독과 이런 허무를 삶의 어떤 부단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향을 위해서 불태우는 그런 고독의 가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은 이런 그 전통적인 정한과 가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이루어놓은 어쩌면 비련 처절한 민족 정서의 바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우리 보고 죽자고 하지 않고 살자고 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나리는 눈이 산천을 뒤덮듯 우리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 같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네, 교수님의 노래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정, 희망, 기다림 등 그 조용필 씨 노래에 담겨 있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아, 조용필과 화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것 같네요. 네, 조용필은 문학이다. 4일에 걸쳐서 강의 들어봤는데요. 김익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과거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리고 화해를 하는 한 가지 방식은 바로 경쾌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럴 때마다 이 베냐민의 말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가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화해의 손짓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TV특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개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거북입니까? 토끼입니까? 그것이 바로 토끼와 거북이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